오는 10월에 진행되는 홍대 앞 거리미술전이 작가를 모집하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26회를 맞는 홍대 앞 거리미술전은 본교합 상권과 문화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29일에 기획단은 작가 모집 설명회를 열어 진행 계획과 작가 모집 분야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거리미술전은 홍대 앞 상권과 문화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리미술전에서 홍익대학교 학우분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또 홍대 앞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수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단장은 특히 미술대학 이외의 타대학 학우들과도 거리미술전을 운영하기 위해 미술작품의 범위를 넘어서 글도 전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작가 지원은 거미전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오는 2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HIBS 최규찬입니다.